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SBS 뉴스입니다. 정부가 전국에서 서울과 과천 등 4개 지역만 남기고 전 지역을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네, 거래가 거의 없는 거래 절벽 상황을 풀어보겠다는 뜻입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부동산 규제 지역을 대거 풀었습니다. 전국에서 서울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구와 수정구, 하남 광명만 빼고 전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제외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인천과 세종이 규제에서 풀렸는데 해제는 14일 0시를 기해서 효력이 생깁니다.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은 건 거래 절벽이라고 불릴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는 걸 풀어보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에 가파른 금리 인상 추세와 결합한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청약, 전매 제한 등의 제한이 크게 풀립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15억 원이 넘는 집도 담보대출이 허용되고 분양권 전매 제한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듭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면 집값의 50%만 대출이 가능한 상태에서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다음 달 1일부터 투기지역에서도 15억 이상 집에 담보대출을 풀어줄 계획입니다. 또 동시에 무주택자라면 전국 모든 지역에서 집값 대비 담보대출 LTV 비율을 50%로 일원화합니다. 무주택 청년에게 전세대출을 보증해주는 한도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금리가 계속 오르고 경제의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는 한 이번 조치로 당장 현장 상황이 바뀌기는 힘들 전망입니다. SBS 김범주입니다.